역대하 18장에서는 여호사밧과 아합왕의 동맹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그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과 혼인 동맹을 했습니다. 그 아합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결혼하면서 사돈 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호사밧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다가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여호사밧 왕의 완전한 실수인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들어와서 페니키아의 우상을 도입시켰고, 나중에 요아스를 제외한 다윗 왕가의 자손들을 모두 다 살해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온갖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보면 참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관계가 어떤 관계냐? 가장 중요한 것도 인간관계가 신앙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과 친구 됐을 때 더 그렇게 복잡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와 더불어 친구가 됐을 때 같이 망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시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하는 문제는 가족 같은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경건한 자손을 얻고 행복을 차지하는 그런 복된 결혼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정략 결혼이 돼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에 이끌려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합하는 일이 결혼이나 사업이나 또는 군사적인 거나 모든 면들에 대해서 관계를 잘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하면서 관계를 가졌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북왕국 아합왕이 길르앗람에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해서 우리가 다 물리치자.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여기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선지자를 불러다가 예언을 들어보자. 그래서 시드기야를 비롯한 모든 예언자들이 나와서 예언합니다. 길르앗람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면서 모두 다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됐지 않느냐. 여호사밧이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는 맨날 그 흉한 나한테 흉하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 그래서 그래도 그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누구냐 그랬더니 미가야.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하는데 선지자를 불러러 갔던 사람들이 미가야 선지자한테 말하기를 지금 다 길한 예언을 했으니까 미가야 선지자도 똑같이 그렇게 예언을 하라고. 이번에는 나쁜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대 미가야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 외에는 내가 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선지자죠. 오히려 그 미가야 선지자는 지금 영적으로 시드기야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고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영적인 분별을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하는 그런 모든 악령에 이끌린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우리가 영분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그런 모든 영적인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400명이나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것이 참 예언인 줄을 알았던 어리석은 왕들, 오히려 한 명이 예언한 그 예언을 미가야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시드기야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그러면서 오히려 그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옥에 가두고 결국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전쟁 후에 결과는 엉뚱한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두 왕이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적군을 속이기 위해서 변장하자고 그래서 왕복을 바꿔 입었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작전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로잡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은 다른 것보다도 왕을 추적해라 그래가지고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궁지에 몰리게 됐어요. 이스라엘 왕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이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바뀌어져서 결국 이유다 왕복을 입은 아합 왕은 우연히 이 아람 군대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참 비참하게 그렇게 잘못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나가다가 죽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저주는 우리 주변의 모든 그 악한 그런 영들과 그런 관계 속에서 저주의 그런 모든 삶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모든 그런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하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의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쫓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또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그런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Time.